그러면 처음에 쏟아 부었던 그 힘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 나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5분권 영상이 아닌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트윗이 제가 작년,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에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체감상 이 글을 올린 지 정말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훅 갔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한 건 올해도 정확히 똑같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말 조만간 장마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열대야가 왔다가 어느 순간 퇴근길에 갑자기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추석이라고 했다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올해는 끝납니다. 1년은 이렇게 정말 훅 갑니다. 이 말은 우리 삶도 정말 훅 지나간다는 것일 테고요. 2023년 올해 초에 제가 영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었는지 잠시 보시죠. 여러분, 새해 첫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어느덧 새해 두 번째 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 첫한 주를 의미 있게 보낸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해는 바뀌었지만 사실 지난주와 별다를 것 없이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제 2023년이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꽤 많은 생각들이 드시죠? 이제 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제 어느덧 2023년 올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정말 금방 드리게 될 겁니다. 영상 초반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구독자님들께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이루는 삶에 대한 열정을 계속 유지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계속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느슨하고 그냥 루즈해져 버린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스스로의 모습이 싫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계속 스트레스만 받지 그냥 매일매일 할 것들을 하느라 시간만 흘러가고 어느새 다시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지금 정확히 올해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초반 벅찬 마음으로 마음먹었던 것들 100번씩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도 꾸준히 해야지라고 결심했던 것들 지금 완전히 흐지부지 되어서 못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도 막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초심을 잃고 잘안 되는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면 보통 다 초심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정도의 차이예요. 초심을 유지하고 계속 일관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분명히 정도의 변화는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100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90 혹은 70 정도로 하고 있을 거예요. 초심을 잃는다는 건 100이었다가 0이 된 것만 초심을 잃은 게 아닙니다. 100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그건 역시 초심을 잃었다고 볼수 있죠. 결국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인 이상 초심은 원래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 딱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맨 처음에 혹은 정말 절실하고 간절했을 때, 그때와 비교하면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이건 사실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사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약간 정당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초심을 잃었다고 할순 없지.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계속 잘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먹은 마음, 이게 초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저만의 팁이 있는데요. 양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양치를 하죠. 특정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양치하는 횟수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매일 양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 양치를 매일 그것도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나 도대체 그게 몇만 번이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매일 양치하라고 양치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양치하기 싫어서 집안에서 도망다니고 괜히 다른 거 막 하는 척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양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매일 저는 귀찮다며 하기 싫어하고 부모님은 양치를 해야 한다며 매일 그렇게 양치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부모님이 하루 여행을 가셨어요. 외할머니와 저 둘만 집에 있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양치를 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와, 오늘은 양치 안 해도 된다.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놀고 자려고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입안이 찝찝한 거죠. 뭔가 저녁에 먹었던 음식 맛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인 겁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스스로 양치를 했어요. 마인드셋,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프록터도 작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80대 후반까지 매일 아침 자신의 원하는 삶의 모습들, 목표에 대해 소리내어 말하고 그걸 녹음한 다음에 자신의 동업자인 갤러거에게 보내면 갤러거 역시 같은 내용을 녹음해서 다시 바프록터에게 회신했다고 해요. 바프록터처럼 부를 포함한 엄청나게 많은 자신의 목표들을 다 이룬 사람조차 80대 후반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 양치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던 거예요. 양치는 처음에 하기 귀찮고 가끔 바쁘면 까먹기도 하고 어디를 가서 세면도구 챙길 때 치약 칫솔을 깜빡 잊고 못 챙기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 단계만 넘기면 됩니다. 딱 그 단계만 넘어가면 이제 그날 하루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마인드셋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딱 누우면 찝찝하실 거예요. 뭔가 빠뜨린 것 같고 이대로 자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아무리 피곤하고 잠이 와도 기어코 하고 자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매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야 하는 이 마인드셋을 꾸준히 계속해 나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 한번 어떤 이벤트 하나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갑자기 막 신뢰하진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도 정말 꾸준히 계속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확히 그렇게 신뢰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마인드셋을 꾸준히 해 나아가는 사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설치되어 갈 겁니다. 5%, 15%, 50%. 여러분은 그렇게 점점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여러분의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셀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꿋꿋하고 씩씩하게 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코딩 한 줄이 그 소프트웨어에 그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마인드셋,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실 때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었던 스스로에 대한 믿음 혹은 신뢰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가는 든든한 사람과 어딜 가면 마음이 편하죠. 반면에 못 믿어온 사람과 동행을 하면 똑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마인드셋, 행동을 하루하루 해 나아가면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말 온전히 100% 신뢰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또 마인드셋과 행동들이 더 잘 될 거고요. 이렇게 선순환 무한 루프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초심을 잃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이를 악물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스스로를 들들 볶거나 아니면 초심을 잃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떠나서 오히려 마이너스 에너지만 잔뜩 발생시켜서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하려는 모든 것들이 더 잘 안 되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자꾸 짜증만 나고 그러셨던 경험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에 양치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의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매일 꾸준히 계속하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양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마인드셋 그리고 그 마인드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초반, 맨 처음이 전부입니다. 매일 꾸준히라는 건 사실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쉽지 않은 건 팩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당연한 것으로 딱 세팅될 때까지만 처음에 힘을 쏟아내면 이제 크기와 상관없이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성과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의 경력, 업적, 포트폴리오에 기재가 됩니다. 그렇게 성공을 한 경력이 한 줄 딱 추가되면 그게 없을 때와 비교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스스로를 훨씬 더 듬직하게 믿으실 수 있죠.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다시 나옵니다. 꽤 듬직한 두 번째 경력이 또 한 줄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쏟아 부었던 그 힘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해 나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반년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히 반대로 그냥 어떻게 있다 보면 오늘과 거의 똑같은 12월 31일이라는 그냥 또 하나의 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팩트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